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9일 홍자매 농원 농사 일기입니다. 오늘은 자두와 복숭아 전지전정을 하는 날입니다. 전정 작업은 햇볕 투과율을 좋게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목적과 나무 수형을 잡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과수농업에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보통 과수농가는 과수나무를 정말 정성껏 가꿉니다. 수확을 하고 난 후에도 적정한 관리를 지속하지 않으면 나무 수명도 짧아지고 맛있는 과일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같겠습니다만은 저희 마을은 7시 40분에 농장에 도착하여 가볍게 커피 한 잔씩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지요.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은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포터트럭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네요. 임시방편으로 전기스토브와 커피를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농원을 향합니다. 내려가는 길 도로 어제 재빙 작업을 했음에도 한쪽은 빙판 길입니다. 이곳 하우스 농부도 1년여간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시도하다가 타산이 맞지 않는지 지금은 농사를 포기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재빙 작업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구정 이후에 장비를 투입해서 수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새마을 회장 트럭을 빌려가지고 마른 자두가지를 싣고 와서 모닥불을 지핍니다. 4명의 숙련된 전문가와 고성능 전동 전정가이가 이력을 발휘합니다. 농사는 과학이고 그리고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자두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노하우들이나 판로에 대한 이야기 등 유익한 농사 정보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9시에 새참으로 우리 홍 이사님께서 따뜻한 국수를 끓여내셨습니다. 맛있게 새참을 먹고
또 일을 시작합니다. 저희 자동은 570평 규모의 60주의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전 작업으로 전쟁 작업을 끝내고 인근 포도시시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오랜만에 청국장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마침 겨울철이라서 식당이 한산합니다. 요즘 국내 골프장이 잘 돼서 포도시시는 항상 붐볐었거든요. 올해는 복숭아 농은 전쟁 작업을 합니다. 저희 복숭아 농은 만천하, 성백, 거반도 세 종류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반도는 60여주가 아직도 유목이라서 올해는 소량의 수확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유목은 수행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들과 수행을 잡는 부분에 집중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복잡한 가지들을 정리하고 나니 시원해 보입니다. 사람이 이발을 하고 난 후에 개운함이랄까요? 그리고 복숭아 자주금 입금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주금 입금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장목별로 농민들이 객출한 이러한 자주금이 앞으로 소비촉진이라든지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잘려진 가지들을 파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장가지 파쇄기 임대 신청을 합니다. 핸드폰 어플로 하는데요. 많이도 밀려 있습니다. 가장 빠른 날이 2월 26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하루 2만원입니다. 2시 이후에 기계를 수령해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반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오늘 지출된 비용은 인건비 1인당 20만원, 4명 80만원, 그리고 식대 만원씩, 저를 포함해서 5명 5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맥주와 간식비 등 한 5만원, 이렇게 총 90만원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딱 5월경 되면은 자두와 복숭아 적과라고 합니다. 열매 속기 작업을 또 해야 되고요. 또 복숭아는 일일이 봉기를 씌워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또 애국인 인력을 사든지 내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또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과정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푸념 그리고 농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가 아닌 협력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농민과 농산물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작업 중 기태 친구랑 종수 영진이가 내일 오후 2시경 저희 농장에 온다고 합니다.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기태 친구는 대학 교수를 정년퇴직한 후에 이웃 성주 고향으로 귀촌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이 사셨던 고향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혼자 귀촌을 했다고 하니까 보지 않아도 그 고생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과육을 부려서 허리를 삐끗해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하니까 내일 또 만나면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의 또 지나간 추억적인 이야기들과 또 학자의 기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